안녕하세요. 정성은 사모입니다. 이 시간은 하임이라는 시간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한번 도전해 봅니다.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은 제가 작사, 작곡한 태초의 사랑이라는 곡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.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. 주 사랑, 태초부터 날 계획한 그 사랑, 나는 몰랐네. 나를 향한 약속과 그 은혜, 부족하다, 연약하다. 주저앉아 있던 내게 일어나라, 걸어라, 내가 함께 하리라.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날 세워 일으키시네. 다알수 없고 볼수 없는 그 길, 오직 믿음으로 난 가리라. 주와 함께 가리라. 주 사랑, 태초부터 날 계획한 그 사랑. 주 사랑, 그 사랑 알기에. 이 가사는요,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,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 이 말씀을 읽는 순간, 갑자기 탁 떠오른 거예요. 제가 피아노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,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,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, 그래, 맞아.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도 포함해서 계획하셨지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. 나의 삶 가운데 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고 어쩌다 생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하실 때그 계획 속에 나를 포함하셨다는 그 사랑이 확 와닿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의 모티브가 동기 두 마디를 주사랑 태초부터 날 계획한 그 사랑 멜로디를 적어가면서 곡을 만들었습니다. 곡을 만들 때 어떨 때는 가사를 먼저 쓰기도 하고요. 어떨 때는 멜로디가 흥얼거려지면 멜로디를 먼저 적어놓고 거기에 맞는 가사를 정하기도 했는데 이 태초의 사랑의 곡은 한 소절 가사 쓰고 곡을 적고 한 소절 가사 쓰고 적고 하면서 만들었습니다. 이 가사가 저한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구독자분들도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댓글을 볼때 오히려 제가 은혜 받을 때가 더 많고, 야, 참, 이 세상에 말씀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고 아침을 묵상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를 찬양과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구나. 그래,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삶맛있고 그래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곳곳에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해 봤습니다.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이 찬양을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했기 때문에요. 찬양하는 시간보다는 피아노 앞에 반주하거나 연습하거나 이런 시간이 더 많았어요. 사실 노래하는 시간보다는. 그러나 부족하지만 제 목소리보다 이 가사에 담겨 있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각자를 만드셨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
우리 부모님들은 얘기하죠. 어쩌다 실수로 또 계획 없이 너를 만들었다,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, 계획 없음, 어쩌다 그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의 사람에게 꿈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환경과 문제 가운데에서 좀 위로받으시고 회복되어지고 와,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야. 태초에 나를 택한 사람이야. 라고 힘이 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. 이 곡은 그 빗소리하고 피아노 묵상 음악 첫 번째 곡으로 제가 한번 올려드렸습니다. 가사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. 어떠셨나요? 좀 부끄럽긴 하네요. 부족하지만 가사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키는 D 키고요. 샵이 두개 있는 라장조 곡입니다. 제가 한번 가사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지의 메시지로 듣는 음성이기를 소망합니다. 주 사랑. 태초부터 날 계획한 그 사랑. 나는 몰랐네. 나를 향한 약속과 그 은혜. 부족하다, 연약하다, 주저앉아 있던 내게. 일어나라, 걸어라. 내가 함께 하리라.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날 세워 일으키시네. 다알수 없고 볼수 없는 그 길. 오직 믿음으로 난 가리라. 주와 함께 가리라. 주 사랑. 태초부터 날 계획한 그 사랑.
주 사랑, 그 사랑 알기에.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힘있게 다시 일어서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열정이 생기는 그런 삶의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